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우리 이제는 지난번에는 약간 아시아 개미이고, 이제는 유럽 미인을 데리고 왔는데, 자, 어디서 오셨는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에카라고 합니다. 아, 예카예요? 예크트리나인데 줄여서 예카? 네. 한국 온지 얼마 됐죠? 2년 반 됐어요. 2년 반 됐는데, 그렇게 한국말 잘하세요? 아, 아니요. 한국말 잘 못해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러시아에 남자가 없다고 내가 한번 유튜브 영상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좀 인정해 주시겠어요? 아니 진짜 러시아에 남자 진짜 없죠? 인정해요. 인정해요. 봐요. 다들 어릴 때 러시아 학교 다녔잖아요. 진짜 네. 어떤 비율이냐면 30명이에요, 방에. 남자 7명이에요. 네, 맞아요. 파티 일단은 춤출 수 있는 걸 춤췄어요, 남자랑.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러시아 남자 보면 잘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관리 안 해요. 필요가 없어서. 맞죠? 관리 안 하는 이유 뭐하러 관리해요? 어쨌든 여자가 많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러시아 쪽 남자들은 미국 여자랑 결혼 많이 안 해요. 네, 맞아요. 바로 그럴 수 있었어요. 뭐를 그럴 수 있었어요? 지금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아직은 힘들죠. 네, 아직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남자를 좋아하신가요?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아,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왜요? 저는 서양 남자보다 동양 남자도 좋아해요. 오, 진짜요? 네. 오, 좋겠다. 사실상 한국 남자들이 만봐도 관리를 잘하잖아요. 관리도 네. 잘하고, 뭐, 옷도 잘 입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에 가면, 아. 작년에 남성 결혼식 갔는데, 아. 근데 한국말은 지금 아직은 서투른 게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최고 방법이 뭔지 아시죠? 영어 못하고 러시아 말 못하는 한국말만 하는 한국 남자로 사귀면 제일 빨리 배울 거예요. 어때요? 하나 문제도 있어요. 저는 네. 내성적이라서 저는 보통 활발한 사람이랑 사귀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저보다 더 많이 말을 해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말 별로 없는 남자 만나요. 남자가 말이 없으면 답답해서 말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국 남자 스타일 좋아하실까요? 저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 얼마까지? 35살까지. 오, 범위가 넓어졌네. 아, 네. 오케이, 좋아요. 20대예요. 나이 100%이 아니겠지만. 또, 저는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어. 운동선수셨어요? 네. 무슨 운동했어요? 에크로바틱. 아크로바틱 했어요? 네. 여러분! 내가 아까 딱 들어오는데 몸매가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어릴 때부터 운동하니까. 아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카트리나 씨를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남자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말도 이쁘게 하시고 조용하시고 이제 남자를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할 수 있으실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런 스타일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인기 많아요. 인기 많다. 아, 진짜 다들 아니라고 안 해요. 진짜 상페르부르크는 진짜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면 모스크바는 진짜 약간 공산당 느낌이 많이 나는 도시고, 아직까지는 소련 때 지었던 건물들이 많고, 상페르부르크는 아무래도 약간 옛날 이제 왕들이 많이 살았을 때부터 유럽 네,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문화적인 도시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물관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런 도시 다 살면 좀 느낌이 달라요. 모스크바랑 아무래도 모스크바의 사포 적이 없는데 상페르부르크에서 사는 사람들이 박물관 많이 다니고 산책 많이 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네. 근데 서로 싫어하잖아요, 모스크바랑. 아, 네, 맞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스크바 사람이 상페르부르크 사람 서로 싫어해요. 되게 옛날부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상페르부르크 두 번째 큰 도시 이거 한마디로는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 사람이랑 부산 사람 서로 싫어하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근데 왜 싫어할까요? 보통 상페르부르크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페르부르크는 최고 도시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모스크바에서 사는 사람들이 반대. 모스크바 최고 도시.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러시아 사람들이 보통 한국에 오잖아요. 그럼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모스크바 사람들이랑 생피스로 사람들을 빼고 나 자기 러시아에서 온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딱 두 도시가 나 모스크바에서 왔다. 나 생피스로 왔다. 아니 무슨 다른 나라예요? 도대체? 근데 진짜 그거는 많이 느꼈어요. 이제 예카체린부르크 좀 넘어가지고 우랄 산맥부터 다 아시아다 보니까 이쪽은 좀 러시아 사람이들도 불구하고 자기 아시아로 본대요. 그쪽은. 비슷한 게 많죠. 예를 들면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유럽은 전부 다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네. 비슷한 면들이 되게 많아요. 뭐 부모님 도움 받는 거, 부모랑 오래 사는 거, 교육도 도움 받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게 약간 아시아 문화가 많이 돼 있지 않아요? 네. 러시아는 시집살이 없잖아요. 시집살이 알죠? 무슨 뜻인지? 아케 패스 모른대요. 왠지 아세요? 주변에서 여자들이 다 외국인이랑 결혼했대요. 아니 남자 없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우리 한국 다 이민 가자. 남자가 너무 없으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하니까 유럽에서 러시아 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남자 뺏긴다고.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요즘 있죠, 맞죠?
느껴져? 네. 무슨 일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모델 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뭐예요? 지금 모델 활동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고 싶어요? 네. 아, 들어보니까 아까 이게 대학 가려고 지금 준비 네. 중이시죠? 네, 맞아요. 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한국어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중이죠? 네. 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 1년 후에 잘하는 한국말 하면서 우리는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아, 네. 네가 매스매칭 잘한다고 나한테 네. 남자 키 보고 그런 순 없죠? 키 커야 돼요 남자는? 저보다 키 아 자기보다? 네, 근데 180 넘어야 돼 그런 건 아니죠? 네 맞아요 그런 건 네. 없어 그러니까 자기보다만 크면 돼요 키가 170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지금 사실상 한 번도 이도에 한 적도 없고 카메라 처음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잘 많이 못했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모실 거니까 연습으로 네. 생각해서 네, 우리 다음에는 더 많은 이야기, 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이제 남자친구도 모시고 그럼 오늘은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에 더 봐요.